먼저 오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장옥기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안홍석 한국건설안전협회 회장님 같은 임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 현장의 죽음의 행렬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건설 노동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계 10위권이죠. 또 G7에도 초청받는 그런 국가입니다. 과연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문제인식을 갖고 이 국회에서 싸우고 있는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1위, 노인 빈곤율 1위, 남녀 임금격차 1위, 그리고 산재 사망률 불패 1위, 뭐 2위라고 정부가 주장하는데 그럼 또 통계 발사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OECD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최저인 그런 국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써 일하고 또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이유는 우리 시민의 삶이 좋아지는 사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목표이자 또 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 산재 문제입니다. 생명보다 이윤이 앞선 오랜 세월 동안에 말하자면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을 갈아 넣어서 세계 10위 선진국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한 해 산재로 돌아가신 분이 2,088명인데 그 중에서 사고사 중에서 우리 건설 산업 사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니까요. 건설 산업을 살인 산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건설 안전 특별법이 필요한지 이 현실이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또 최근에 중대기업 중대재해 처벌법 만들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건설 산업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있을 때만 이제 가동이 되니까 대부분 하청 구조에 일용직 노동 고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동자들은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또 하청 노동자들은 일감이 하청 기업 일감이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이 저비용 구조 비용과 위험을 아래로 이렇게 계속 떠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처와 또 원청의 원발주자의 책임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리고 특히나 건설산업도 제가 그 국토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특히 원발주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 목숨을 갈아 넣어서 기업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요즘에 유형이 뭡니까? ESG 경영입니다. ESG 경영. 그러니까 과거에는 환경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기업의 비용이었어요. 비용. 그러니까 안 할 거고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됐는데 지금 기후위기 국면에서 이른바 아리베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그런 물건은 아예 수출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 문제라든지 또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기업의 비용이 아니고 경쟁력이다 이런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고가 방치되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안전 비용보다 사고 처리 비용이 더 덜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값이 더 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때만 사실 산업안전 특별법도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동안의 건설 산업이 속전속결, 그리고 무슨 어디 고집탈한 그런 작전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70년대 이런 밀어붙이기식의 건설 편안함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건설안전특별법 많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우리 자욱기 위원장도 계시지만,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나와 있는 법안이. 좀 더, 강력한 그런 법안을 저희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또 한 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안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한 발 한 발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노조하고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건설안전특별법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 처벌법 이외에 또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 주최하신 이제 두 분, 조호석 의원, 최인호 의원님은 이제 저랑 같은 의원이고, 또 한 분 누구시죠? 김경 의원님은 정무위원회시지만 요전에 전반기 또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